하고 하면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여러분, 구약에서의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명령보다 신약에서의 이 명령이 밀도 순으로는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보다 적은 분량이지만 그 안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명령어가 훨씬 밀도 면에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오히려 훨씬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인간은 불순종하는 인간이었다. 인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했음을 그냥 요 구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호세아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두 가지 설명이죠. 아담도 언약을 어겼다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냐. 사사기 2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사단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라. 지금 믿지 않는 자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 불순종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대조를 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과 불순종을 믿음과 순종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동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1번의 테마는 뭐냐면 시종일관 인간들의 정의는 불순종하는 인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배경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 5장 8절부터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순종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다니엘 7장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하신 그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주님이 지금은 모든 자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심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순종하신 완벽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그 순종하심의 어떤 결과로서의 모습으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테마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불순종이고 우리 주님은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한 것도 순종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주시면서 요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키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지금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에 주어졌습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다른 노력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 그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 언약이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믿으라는 거죠. 다른 말로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게 따로 떨어뜨릴 어떤 그런 계제가 전혀 없어요. 진실로 믿으면 그 행위, 순종의 행위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미 구약 때부터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서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바로 이 부분을 원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 정리가 됩니다. 순종하면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쭉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성령 인도는 성령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성령 인도하실 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알고 있으면 성령 인도 받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컨대 제가 니카라과를 갔을 때 갑자기 이제 방송국에서 방송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때 제가 굉장히 웃겼었는데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이제 이렇게 생방송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질문이 한세 가지, 다섯 가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질문을 주길래 오케이, 이거 답하면 되겠구나. 딱 앉았는데 이게 사이즈가 다르더라고. 이렇게 방송국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카메라 이렇게 쭉 갖다 대고 왜 여러분 그 미국 같은데 이렇게 토크쇼 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딱 앉더니 이분이 한 시간 한다는 거예요.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면서 질문을 쏟아내더라고요. 그게 카메라 다와 있고 그냥 슛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한 시간도 정말 하여튼 당황을 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질문을 던지고 그분의 그 부분의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하니까 이 사회자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사회자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사회자뿐만 아니라 그 방송국의 사장이에요. 방송국의 사장이고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신데 니카라과 목사님이신데요. 대통령인가 뭐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사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데 지금 방송국을 운영하고 또 자기 산하의 목사님들이 한 500명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니카라과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다 보니까 목사는 목회만 해야 돼. 요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목사가 목회만 해야지 왜 정치하냐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있는데 저보고 이제 제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뭔가 자기 어떤 그 고민들을 좀 대화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프로그램이 두 개가 돼 있는데 두 시간만 기다려 달라는 거죠. 대화를 좀 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해놓고 밖에서 기다렸어. 두 시간 끝나고 이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쭉 하게 됐는데 자기 사정을 이렇게 쭉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목회할까요? 정치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회할까요? 정치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이면.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 인도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생각을 해봐라. 내가 이 방송국에서 내일 내가 이제 출국해서 한국에 가야 되는데
이 방송국에서 일단 공항을 가야 되지 않냐, 출국하려면. 이 방송국에 나가면 길이 바로 시작되면 오른쪽 길, 왼쪽 길 가야 되고, 또 조금 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오른쪽 가야 됩니까, 왼쪽 가야 됩니까? 질문해 보면 답 나올 거 아니냐. 왜 그러냐? 목적지가 있으면. 목적지가 있으면. 그 길은 조금 빨리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의 차이지만 틀림없이 있다. 그런데 내가 갈 목적지가 없는데, 그 길을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뭐가 답이냐? 전부 틀린 거 아니냐? 보통의 사람들은 성령 인도를 구할 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를 구한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질문. 목사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가 결혼해야지.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사님,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 사업을 해야 됩니까? 물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가 결정해야지. 또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저기에서 해야 됩니까? 제가 무당입니까? 막 이런 걸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겁니까? 저겁니까?를 질문해요. 그러면서 성령인도 받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령인도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그것 또한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자체는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성령 인도 받느냐는 거죠. 그 목적지가 없으면 다 틀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 이것을 강구하고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목적지를 이미 놓친 상태에서 질문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래 가도 틀렸고 저리 가도 틀렸어.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틀렸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도 틀렸고 이 사업해도 틀렸고 저 사업에도 틀렸습니다. 정치에도 틀렸고 목회도 틀렸습니다. 성령이 궁극적으로 요원하는 바는 바로 이거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세계복음을 이런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근본적인 방향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을 주시면 가장 그것에 합당한 부분으로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은 지금 목적지를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수준이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 목적지를 당신이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포커스를 한다고 하면 크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치로 또는 목회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뭘 원하신지 가장 중요한, 가장 정확하게 먼저 답을 내야 될 부분들에 희미하고 나서 다른 거에 대해서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바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면 됨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된다고 하면 이리 갑니까? 저리 갑니까? 라고 하는 중요한 성령 인도를 우리가 올바로 인도를 받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됐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인도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인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맞아야지. 근데 인도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딴거 없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주님께서 길이라고 보여주셨는데 왜 주저하냔 말이야. 이게 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라는 거죠. 순종해야죠.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순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긴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종하는 것과 자 고린도후서 10장 이 부분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대요.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기다리고 계신 때가 뭐냐?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만큼 우리의 순종, 우리의 복종을 요구하고 계신지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부터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빨리 올바른 복음과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다음 우리는 당연히 순종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뭐 귀신이 어떻게 하라. 이런 부분들도 대적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사단을 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건설권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구원이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 귀중한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누려가야 되고 이것을 알아가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 나가며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종하라고 합니다. 복종.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복종하면서 이루어가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믿는다고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문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올바로 순종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실 지금 교회 질서도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교회의 정말 태반의 문제가 앞에 있는 리더에게 일어난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주의 종을 섬기는거나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냐?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이제 인도하는 리더자나 목회자가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훌륭할 수도 있고 덜 훌륭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그 주님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얘기할 때 당연히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관해서 이 리더에 관해서, 목회자에 관해서 순종하는 것은 그 삶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바로 진행되지 않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앞으로도 이 목회나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 목회는 제가 이제 뭐 십수년 전부터 얘기를 좀 해왔는데요. 앞으로 이 목회는 굉장히 힘들 것이면서 또 굉장히 쉬울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웬만한 모든 목회자의 설교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오픈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오픈돼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가 다 오픈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쟁이 우위 있는 사람과 경쟁이 아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심화될 겁니다. 메시지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얼마나 많습니까? 사투리도 안 쓰고. 얼마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많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얼마나 또 지혜롭게 하시는지 또 시스템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그래서 큰 교회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목회는 힘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목회가 쉬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진짜 올바른 성도는 자기가 목숨 걸 목회자를 찾을 겁니다. 메시지 잘하는 목회자 말고 진짜로 목숨 걸 목회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목숨 걸면 됩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그리고 진실로 목숨 걸고 사는 그 삶이 보여지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고 다 드러나잖아요. 진짜로 목숨 걸고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것들이 보여질 거라는 거죠. 그것에 목마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걸, 자기 목숨을 걸 교회, 자기 목숨을 걸 목회자를 찾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분들이 목마르거든요. 이런 자들의 목숨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력을 높이는데, 아, 도무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우리가 작전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목숨 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도 이제 이렇게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측근들도 굉장히 저는 예의주시한. 그분들이 나를 가장 잘알거 아니에요. 저를 가장 잘알 거죠.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제가 정말 올바로 복음에 목숨 거는 그런 모습이라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감동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는 목숨 거는 척하고 속으로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냄새 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팎으로 진실로 우리가 목숨 거는 삶을 계속 살면 우리 자신이 믿음 드리는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요. 무슨 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서 밤 12시마다 정오 찬양을 했어요. 이 학교의 흑암부터 꺾어야 되겠다. 정말 이 학교의 대학 복음을 해야 되겠다. 는 마음으로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서 제가 정오 찬양을 했는데 저희 학교는 제가 해양대학 출신입니다. 한국해양대학 출신인데 이렇게 본관이 D자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뒤에 사회과학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가운데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하는 그룹들은 이쪽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있고 식당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식사를 하려고 가려면 어떻게든지 운동장을 보고 통과해요. 그러니까 그 한가운데서 12시에 찬양을 했어요. 저희 이게 또 팀들이 어떤 때는 한두 명이 하고 어떤 때는 20명씩 하고 이렇게 찬양했어요. 처음에 찬양할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놀렸어요. 근데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30분씩 그랬고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이제 그게 당연히 문화가 됐어요. 문화가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학보에 네번 나왔습니다. 대학 학보에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뭐 하십니까? 찬양하는데요. 왜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높여야죠. 언제까지 할 건데? 아니, 끝까지 해야죠. 그래가지고 뭐, 저 이렇게 신문을 쓰기도 했는데, 이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여튼 계속. 그런 와중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주일 같은 경우에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12시 못 가요. 그럼 밤 7시쯤에 가서, 7시쯤에 아무도 없는데,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거기에서 또 밤에 찬양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보고 이제 이렇게 부탁이 왔어요, 부탁이. 우리한테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분이 제발 비 오는 날 밤에는 제발 좀 찬양하지 마라. 무서워 죽겠다. 경찰서 저기 이렇게 교수 연구실에서 이미 연구하거나 공부하고 있는데 저 캄캄한 한가운데 운동장 가운데서 찬양하니까 불신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제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딱 갔는데 저희가 한국 해양대다 보니까 제가 다닐 때는 남자 퍼센테이지가 거의 90%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대회는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전쟁.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딱 갔는데 두 과가 축구 경기를 해요. 예, 남자 학교에서 축구 경기는 대단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또 과 학생들이 응원까지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와, 응원하고 있고 축구 경기 막 하고 있는데 우리 팀들이 11시 57분이 됐는데 우리 팀들이 이게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이렇게 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가자마자 쭉 걸어나갔습니다. 제가 운동장 한 가운데로 쭉 걸어나가니까 우리 팀들이 저를 따라서 쭉, 우리 개미 그 가는 행렬 아시죠? 그렇죠. 쭉 걸어나왔습니다. 쭉 걸어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축구하는 사람들이 멈췄어요. 응원하던 사람이 멈췄어요. 근데 심판이 어떻게 할줄 모르는 거지. 우리가 1년 이상 해왔으니까. 그래서 딱 가서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원을 그리고 다 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찬양을 했습니다. 예. 축구? 예, 축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축구하고, 우리는 한가운데에서,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찬양하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한번 했는데, 아주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저 따라서 쭉 갔던 그 친구들이 그때를 지금도 얘기해요. 우사님. 제 그때 사실은 너무 두려웠는데, 그가 한번 그랬던 그 경험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내가 진짜로 믿고 그렇게 인생을 드리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볼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정보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한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은 자기 인생 전체를 올인할 성도, 올인할 목회자, 올인할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쉬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